언니입니다. 오늘은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려니 굉장히 어색하군요. 여튼 많은 분들이 Can't Let It Me랑 화장하는 법 많이 여쭤봐 주셔서 오늘은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내 얼굴은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Watching My Back. 아니 엄마 Watching My Back 저리 봐봐. 엄청 오래 사용해서 매일 드는 낡은 프라다 나일론 백팩이고 이건 파우치. 이것도 파우치. 이거는 먹잇감 파우치. 아니고 저리 봐봐. 일단 내가 편집용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고 이거는 파우치인데 그리고 아가리 똥매제거제 이거 우리 회사 경리 선생님이 주신 거 여분의 마스크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시간 날 때 타먹으면 좋은 차랑 뭐 비타민 요거는 파우치인데 오토바이 시끄러워 뭐 피임요? 뭐 이어폰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다녀 피임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내 메이크업 파우치 오늘 같이 나랑 함께 도와줄 친구고 메이크업 파우치를 쏟아보면 나한테 쏟아보면 메이크업 용품이 나온다 네, get ready with me 하지만 갈 곳 없음 같이 시작해볼까?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화장하기 전에 스킨케어는 무조건 가볍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항상 쓰고 있는 바이오더마 PP밤을 공벽에 담아둔 거거든요. 이렇게 잘 흡수가 되게 얼굴을 때려줄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피라는 곳에 스웨이드 쿠션 페어 색상을 사용합니다. 뭔가 두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네요. 저는 재미없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항공 거랑 승무원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항공 거 추천하시나요? 이런 거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4년제 일반학과 나오시는 거 더 추천드려요. 진짜 솔직히 대학원 딱 입사하잖아요. 일반 대학교 학생이 훨씬 많거든요. 한국어를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취직할 수 있는 그 길이 서비스직으로 딱 한정이 되는 거야. 자 일단 베이스 립은 오늘은 요거 발라줄게요. 맥의 파우더 컨트롤 약간 쿨톤 핑크 색상이에요. 발라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오버립 하는 거를 이렇게 베이스를 그냥 이렇게 원탁한 브러쉬 아무거나 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홍두깨 부인처럼 이제 다음에는 얼굴에 팩트를 사용해 줄 건데요. 요거는 미샤의 에어리피 팩트 투명 컬러입니다. 저는 그냥 가성비 충 인간이므로 이런 투명 팩트라고 쿠팡을 친 다음에 항상 가장 싼 거를 닿을 때마다 사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서 해주고 얼굴에 올려줍니다. 해줍니다. 그 항공과 얘기 아까 했지? 서비스적으로 한정이 딱 되는 건데 저는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살짝 먹어서 그런지 내가 대학교 간 학과를 정할 때는 앞으로의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뭐 직업의 폭이 적당히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얼굴 전체 하이라이터 쇼골드, 맥의 쇼골드라는 색상인데 인생 하이라이터입니다. 얼굴 전체는 아니고 이마랑 많이 브러쉬로 했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여기 코끝 있죠? 코끝이랑 여기 코 중앙 이쪽에 한번 이렇게 처리를 좀 해줍니다. 승무원이 또 나이를 되게 은근히 보거든? 근데 대한항공이 그나마 덜 봐요. 여튼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또 몇 년간 취직 기회를 잃고 그 취직하는 나이 때 황금기가 있잖아. 쉐딩도 해줄게요. 그 놓치게 되면은 승무원이 안 되잖아? 그럼 난 서비스직밖에 지금 한국과를 나왔으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승무원 말고 다른 서비스직은 솔직히 말하면 노동 강도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어. 꼭 한국과 나와야지만 승무원 될 수 있냐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야. 승무원 면접에 합격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승무원으로 비행기에 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약 3개월이랑 4개월간의 교육 과정이 있거든, 커리큘럼에 맞춘 거?
그거를 다 수료하고 거기 통과하는 사람만 또 승무원이 되는 건데 그때 솔직히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고 굳이 막 학비 엄청 비싸잖아. 1, 2년 다니면은 그거 들여서 내가 상공과 졸업하는 것보다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 물론 상공과 과외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돈벌이니까 유리하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과 보낸다고 제가 돈을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거 오빠 하면서 안 지워지는 립스틱 뭐예요? 립스틱이 아니고 틴트고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의 색깔은 페탈 쇼킹이에요. 아주 쇼킹하게 안 지워집니다. 먹방할 때 절대 안 지워지는 립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니 지금 진짜 웃긴 게 사실 휴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 휴지가 없어. 휴지도 없고 볼도 없어. 있는 게 뭘까? 여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물티슈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베이스 립을 한번 깔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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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지워지지 않은 토니모리의 틴트를 이렇게 RM 립스틱을 한번 발라주고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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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립브러쉬로 이렇게 번지게 해줍니다. 포인트 음파 음파 들어갑니다. 얼굴의 중심이 된 눈썹 그려볼게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 하드 플랫 프로 펜슬 라이트 브라운 색상입니다. 짜란! 승무원이란 직업 추천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추천을 하겠는데 또 이게 사람이 외향적인 거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때 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 나는 ENTP, 외향형 인간이지만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으로 그냥 뭐 입사하고 나서야 알아봐야지 뭐야.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추천합니다. 승무원 합격했을 때 스펙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키는 174에 그때 55kg, 56kg 이 정도였고 토익은 750이었고 토스나 기타 다른 자격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이 애교살 펜슬은 뭐냐 이거 투쿨포 스쿨 아트 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고쇼 누드 인생템입니다. 꼭 사세요. 그 다음에는 코쉐딩을 해줄 건데요. 요거는 컬러그램의 입체 창조 쉐딩 스틱 쿨톤 색상입니다. 얼굴이 길어서 코끝에 콕 해주고 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둥글게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섀도우 해줄게요. 아이섀도우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생기 블러링이라는 컬러입니다. 사실 웨이크메이크 팔레트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이 사용한적 딜이고요. 이 제품이 그냥 명도나 채도도 알맞고 너무 라이트해서도 안 보이지도 않고 음영 주기도 괜찮고 딱 괜찮더라고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발라. 아 그리고 키가 작으면 승무원 할 수 없나요? 이런 것도 질문 되게 많았었는데요. 사실 옛날에 키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는 폐지가 됐고 암리치라고 내가 땅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뭔가 오버헤드빙이라고 하죠? 그 위에 수압을 넣는데 암리치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키가 160은 넘어야지 그 암리치가 닿으실 수 있고 또 사실 제가 대한항공 입사했을 때 동기들이 키가 다 한 168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170 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솔직히 본인이 뭐 160이 안 된다, 160 초반이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시대착오적이고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승무원이란 직업이 아무래도 또 외적으로 뭐 그런 거 보는 직업이니까요. 사실 키가 작으면 본인의 얼굴이 연예인이나 동네에서 유명한 인스타스타급은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승무원 학원 추천하시나요?
승무원 학원이 일반 영어나 수학 학원 처럼 되게 이렇게 싸고 저렴한 가격이 아니란 말이지. 아이라이너는 머지의 펜 아이라이너고요. 갈색이에요. 그래서 집에 돈이 많거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면 추천하지만 그 이외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 고등학교만 해도 한국과 준비한다는 친구들은 뭐 오픈카톡이나 이런 걸로 SNS나 서로 끼리끼리 알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같이 가서 스터디나 모의면접 서로 봐주면서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굳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은 단기 클래스나 단기 속성 과외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수업을 저는 차라리 찾아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요거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삼각존 눈밑도 이렇게 채워줄게요. 사실 제가 이거 메이크업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는데 뒤늦게 올린 이유가 제가 화장을 잘 하지 못해요. 그냥 대충해요. 이렇게 아침에는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인두봉을 깊게 해주면 중앙 눈가 길어 보이는 걸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끝인데 사실 이게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니모리 쇼킹 틴트 사용했던 거를 아까 스머싱 해줬던 립브러쉬에 묻혀줄게요. 얘가 안 깨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으로 3중 코팅 완성! 느낌으로 해서 여기 입술 산도 살려주고 오버립도 마저 해줍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 계속 발라볼까? 실제로 내 입술을 보면은 입술이 울고 있어. 그럼 메이크업 끝! 구해주셨는데 너무 별거 없어서 구독 취소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다. 볼륨 살려볼게. 방이 너무 더럽지 뭐야. 일단 브러쉬 그냥 아무 브러쉬나 상관없어. 꼬리비도 상관없어. 이거를 머리에 대고 이렇게 올려줘. 내가 원하고 싶은 털리고 싶은 데다가 그리고 이게 포인트야. 하나 둘 셋 넷 다 하고 내려줘. 이렇게 식히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럼 이렇게 볼륨이 살아가. 하루 종일 헬멧을 써도 죽지 않은 볼륨 맞아. 알았어 사랑해. 그럼 준비가 끝났습니다. 난 슬플 때 힙합 춤을 춰.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더럽네요.